여기에 이제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주세요. 넣고 바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뭐 색이 너무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 닭발, 무뼈 닭발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뼈 닭발은 1kg짜리인데요. 원래는 꽝꽝 얼린 냉동 상태로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동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동이 됐으면 우선은 기본 닭발의 잡내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양념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닭발을 한번 데쳐서 양념에 버무려서 숯불에다가 이제 구워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선은 닭발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믹싱볼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닭은 1kg 짜리거든요. 요거를 전부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에다가 한 3, 4번 정도 세척만 먼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물에다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그냥 헹궈주기만 했고요. 핏물 나온 거 그 제거만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소주거든요. 소주. 소주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잘 이제 섞이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0분간 이렇게 재워두시면 됩니다. 자, 닭발이 잡내가 제거되는 동안 저희는 이제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자, 그리고 이거는 요플레거든요. 일반적인 요플레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미향, 물엿, 고추장, 소고기 다시다, 설탕, 후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사용한 게 청양고춧가루예요. 엄청 맵죠. 근데 이제 조금 덜 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양만큼 안 매운 고춧가루 반, 청양고춧가루 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는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이건 냉장고 안에서 24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주에다가 이제 30분 정도 담가둔 닭발은요, 요거는 이제 소주기 물기만 좀 빼가지고 밀폐용기에다가 딱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씻지는 마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체에다가 요 소주만 싹 걸러내시고 그리고 통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팅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물을 먼저 냄비에다가 받아서 센 불로 먼저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 이제 끓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저는 2인분 양이에요. 150g씩 300g 물, 닭발을 끓는 물에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1분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1분 정도 지금 데쳤거든요. 데친 닭발은 물기만 한번 톡톡 털어가지고 대접에다가 아니면 믹싱볼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주세요. 넣고 바로 이제 버무려 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뭐 색이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재워둔 닭발은요, 가정에서는 팬이나 아니면 요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시면 되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숯불에 불판에다가 올려서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뼈 직화 닭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